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국과 개헌 그리고 제3지대론 토론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네, 엄중한 시국임에도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모든 내외빈들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의화 전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오신 순서대로 그냥 저 예예. 박병석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동일표 의원님 오셨습니다. 주호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종섭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황주홍 의원님 오셨습니다. 주승용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학용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국민의당 정준규 비대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명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김성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드리고요. 이제 오시는 순서대로 또 바로바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행사를 주최하신 이상돈 의원님께서 먼저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돈입니다. 오늘 바쁘신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특히 정의화 전 의장님 또 박병석 전 부의장님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이 토론회는 한 두 달 전에 우리 그 박형준 전 사무총장이 국민일보에다가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헌 같은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 또 손학규 대표님 보셨습니다. 네네. 네네. 네, 그 박형준 전 사무총장께서 그 칼럼 쓰신 거를 잘 보았는데요. 한 며칠 후에 또 경향신문에 이대근 논설위원께서 뭐 제도 문제기보다는 이게 어떤 정권 심판과 민주주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그런 칼럼이 있어서 제가 좀 기회 봐서 두 분들 모시고서 한번 토론을 한번 하면 좋겠다 했는데 국정감사 등하고도 장소 때문에 좀 이게 지연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지금과 같은 그 탄핵 정국이 돼서 어떻게 보면 좀 오비일학적으로 좀 시의성을 갖게 됐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엄중한 시국에 특히 정유화 전 의장님 또 손학규 대표님 모시고 이런 토론회를 갖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말씀 도중에 손학규 대표님 오셨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합니다.
축사를 좀 몇 분께 좀 듣겠습니다. 그 박지원 대표님이 원래 오시는 중이시고요. 해서 그거 좀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손 대표님 축사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돈 의원님 축하합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이렇게 소중한 주제를 갖고 세미나를 하시고 특히 정의화 전 의장님을 강사로 모셔서 강의를 듣고 김민정 교수님께서 사회를 보시는 토론을 하고 이 자리에 또 박병석 전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세미나가 이렇게 커다란 관심을 갖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엄중한 시국에 처해 있습니다. 단순한 엄중한 시국이 아니라 우리 사회 큰 변동이 우리 앞에 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광화문 광야에서 시민들의 함성, 이것은 국민들의 분노입니다. 허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하는 정치권과 국회 역할, 이것은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책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와 정치권이 그저 단지 분노한 민심의 함성에 따라만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같이 따라가되 그 다음을 준비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국회와 정치권의 역할입니다. 특히 야당의 역할이 더욱 그러합니다. 저는 이 사태가 생기면서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첫째, 대통령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둘째, 여야가 합의해서 총리를 선출을 하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셋째, 총리는 거국내각을 운영해야 한다. 넷째, 그 거국내각은 과도정부가 되어야 한다. 다섯째, 그 과도정부에서 구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체제, 칠공화국을 구성해야 한다. 이것이 저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우리 정치권 모두가 그러했겠지만 저는 처음부터 대통령의 탄핵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탄핵 사태까지 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저는 애초에는 바로 대통령이 하야해야 된다라고까지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대통령이 실질적인 모든 권한을 내놓고 이 선으로 물러서는 그러한 상태에서 여야가 합의하는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그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실질적으로 이양받는 그렇게 해서 거국내각으로 과도정부를 수립해서 구체제 청산과 신체제 준비를 생각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광화문에 나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11월 12일은 모든 구호가 하야였습니다. 하야하라. 19일은 퇴진이었습니다. 내일 구호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제 탄핵입니다. 하야가 됐건 탄핵이 되었건 대통령이 대통령 권좌에서 물러나는 것은 이제 불가피한 일이 되었습니다. 국회는 헌법에 따라서 절차를 빨리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탄핵 후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아침 신문 보고 저는 기겁을 했습니다. 야당이 황교안 국무총리 체제 하에서 이 다음을 수습해 나간다. 이거 국민들이 탄핵과 하야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입니까? 황교안 대통령 권한 체제 하에 대한민국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도무지 대권도 그렇고 정권 교체도 그러하지만 국민들을 어떻게 보고 이 나라를 책임질 야당이 전국을 이따위로 수습책을 내놓고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야 국회 또 특히 야당에게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탄핵 절차를 빨리 진행시키십시오. 그러나 대통령이 탄핵이 됐을 때 이후에 이 나라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를 정말로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들에게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총리를 여야 간에 합의해서 국회에서 추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회가, 야당이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국무총리를 누구로 뽑을지 한마디 대화라도 나눴습니까? 서로 합의 안 된다는 얘기만 했지 합의를 하려는 노력을 단 한 가지라도 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시간이 없으니까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넘기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탄핵 절차는 분명히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국회 통과는 뭐 의심하지 않습니다. 또 헌재 통과도 별로 크게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이 1개월 내에 끝날지 2개월 내에 끝날지 최소한도 3개월은 가는데 오늘도 제가 지금 정부 요직에 있었던 사람하고 점심을 하고 왔습니다만 국정이 모두 다가 올 스톱이 돼 있다는 거예요. 국회가 뭡니까? 대통령이 나라를 책임지지 못하면은 국회가 책임질 자세를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탄핵과 헌법 개정이 같이 갈 수 없다. 그 혼란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에서 탄핵을 통과를 시키고 나면 그 다음은 국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국회는 그 다음 이러한 체제 변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체제 변화가 뭡니까? 제왕적 대통령제에 의해서 나타난 이 실선, 그 비선 실세. 이러한 구체제를 청산하고 신체제를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7공화국은 그저 단지 권력 구조뿐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구체제를 신체제로 바꿔서 지금까지의 6공화국 헌법체제를 새로운 7공화국 헌법체제로 바꾸자고 하는 겁니다. 이번 비선실세 파동에서 나타난 재벌과의 유착관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이번 과정에서 나타난 검찰의 비리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재벌체제, 정치검찰 이러한 것이 구체제의 대표적인 표상들입니다. 이런 걸 바꿔나갈 수 있는 정치체제를 바꾸자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7공화국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이상돈 교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정의화 의장께서 또 강연을 하십니다만 정치권은 다시 한번 반성을 해야 합니다.
저 광화문 국민들의 분노 함성이 단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함성뿐만이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쏟아붓는 분노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광화문의 함성이 국민의 분노라면 이제 그것을 해결하고 수습해야 할 것은 국회고 여야의 책임이다. 여기서 개헌 논의도 이러한 차원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축사를 드린다는 게 괜히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축사 감사합니다. 한 두 분 정도 더 축사 좀 듣겠습니다. 박병석 저 의장님 축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당과 국회의 역할이 이처럼 중요한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선출된 두 개의 권력 중에 대통령의 권력은 이미 무력화되었습니다. 국회가 모든 것을 떠안아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과연 국회가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탄핵의 국면에 올 때까지 야당은 과연 국민들과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시점에서 소위 대권 주자라는 분들이 국민과 역사라는 것에 대한 진정한 소명의식과 책임을 느끼게 할 겁니다. 이 순간에 있어서 자신의 이해관계나 당의 이해관계를 섞을 때 우리 국가와 국민은 불행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경륜 있는 분들의 지혜와 경륜의 말씀이 필요할 때가 없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의상돈 의원님께서 경륜 높으신 분들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빈 그동안에 몇 분 오셨는데 좀 소개 좀 하겠습니다. 최도자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영선 의원님 오셨고요. 김중로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박지원 대표님 오신 대로 인사 말씀 따로 듣는 걸로 하고. 그러면은 그 본 순서로 들어가서 바로 그 주제 강연 듣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잘못됐으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의화 의장님께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우선 두 가지 제가 농담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이상돈 의원님께서 저를 개보로 아마 개보원으로 삼고 싶었는지 처음에는 뭐 기조발제를 하신다 해도 두고는 포스터 보셨죠? 아주 멋있는 사진을 탁 갖다 붙여가지고 초청 특별 뭐 강연 같이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그 강연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우리 손학규 선배님이 오셔서 강연을 다 하셔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축사를 하고 내려가야 되지 않나 하는 지금 갈등에 쌓였습니다. 오래간만에 강진서 오셔가지고 아주 분노에 찬 정말 그 분노는 조국을 위한 어떤 큰 애국심 때문에 일어난 그런 분노라는 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주말마다 100만 시민이 아마 추측한데 내일에는 더 많은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대통령 하야를 외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누구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국민의 3.5%가 거리로 나오면 정권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가야 되나. 그래서 일단 제가 내일 부산 가는 것을
단체가 접고 우리 손학규 대표님하고 식사도 좀 같이 하고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볼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의사 출신인데요. 제가 참 가슴이 답답하고 입맛도 떨어지고요. 정말 마음은 참담하고 그랬습니다. 아마도 추측한데는 우리 대한민국의 사랑하는 전 국민들이 다 그렇게 집단 우울증에 걸리고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앞서서 대통령께서는 하루빨리 이 상황을 종결하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요즘 나타나는 현상을 보니까 한번 하려면 해봐라. 다르게 말씀드리면 장기전으로 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걱정이고요. 그 결과는 분명히 끔찍한 불행한 사태가 생길 수 있다 하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듭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제가 바랍니다. 사실 이 총체적인 난국을 초래한 그 뿌리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찍이 우리 정종섭 의원님의 20대 할아버지 되시는 본 선생께서는요 늘 공도와 정명사상을 주장해왔습니다. 공도라는 게 제가 생각한 데는 공직자, 공인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정명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책이나 그 이름에 걸맞게끔 일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대통령이나 대통령과 함께 일하고 있는 그 수석들이 과연 공인으로서의 도리를 제대로 했는지, 오히려 조선왕조 500년에 많은 훌륭한 신하들이 임금이 잘못하면 전하 통촉하시라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해서 혀도 뽑히고 목도 날아가고 그런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참 참담한 생각이 들었고요. 이 시대 정말 필요한 것은 공도와 정명사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금 제가 해봤습니다. 또 근자에 보니까 청와대가 대한민국의 청와대인지 대통령의 청와대인지 상당히 헷갈립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박근혜 대통령의 저도 뭐 의장을 2년 하면서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작년 5월인데요. 국회법에 그 정부의 대통령의 시행령이 국회가 입법을 한 그 입법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게끔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국회법을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를 시키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또 제2에 붙이지도 못하게끔 막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헌법 40조에 엄격하게 40조라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40조에 위반되는 것이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번에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우리 대통령께서는 전제 군주 시대에 그 군왕과 대통령과의 차이를 과연 구별하고 계시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고요. 공사를 구별하지 못해서 국가의 근본적인 근본을 무너뜨린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존경하는 우리 박지원 우리 대표님 오셨는데 제가 말씀 계속해도 되죠? 예, 예,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얼굴이 아주 좋으십니다. 그렇죠. 존경받아 좀 제가 상당히 좀 무서워도 하고 제가 사랑합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빨리 미망에서 벗어나 주기를 바라고요. 오늘 그 손학규 대표께서 말씀 계셨습니다만 하루빨리 모든 것을 좀 내려놓고 이선으로 물려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과도 거국 중립 내각을 빨리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런 질서 있는 좀 퇴진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 내년 4월에 보궐선거가 있는데 그게 비춰서 보면 한 2월 정도에 하야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각 당은 내년 4월에 보궐선거와 함께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면 어떨까. 그게 제가 생각하는 질 수 있는 대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수일 내로 여러 의장님 전직 의장님을 위시한 원로들의 모임에서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좀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대통령께서는 현실을 깨닫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정치적이거나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갖고 있는 그 권위와 정당성을 이미 상실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버텨보려고 안간힘을 쓰면 쓸수록 국가적으로나 저는 개인적으로 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과 결혼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 걸 기억하시는데요. 그 정도로 저는 애국심이 굉장히 크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국정마비를 하루빨리 해소하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뭐 과연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것인가? 말을 잃은 국민들에게 무엇으로 달래고 길을 잃은 나라를 어떻게 재건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리더십의 빠른 복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능한 한 빨리 공정한 대선을 치르고 국민의 뜻으로 다시 리더십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하고도 일부에서 여당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화야는 물론 완전한 이선 후퇴도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헌정 중당 사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대통령이 물러난다고 해서 헌정이 중단되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5.16 쿠데타와 같은 그런 경우가 헌정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물러난다고 해서 헌정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현재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대통령이고요. 지금 제가 헌법 1조 1항 2항을 메모해 왔습니다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좀 도와줬다 하는 그런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이유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국정을 농단할 수 있는 권력을 쥐어주었고요. 사적인 이익을 그 사람들이 취할 수 있게끔 또 도와주었다면은 그것이야말로 헌법 파괴 행위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은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이죠. 이것이 침해당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헌정 질서는 대통령이 물러나야 회복된다고 저는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불행하게도 현재 박근혜 대통령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검찰 발표에 대해서도 보면 사실 우리 워터게이트에서도 봤습니다만 대통령은 또 미국 같으면 백악관은 국민을 상대로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변명을 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닉슨이 물러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보면 청와대나 대통령은 변명 또는 거짓으로 그렇게 일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서 사실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 더 큰 일인데 형법을 덜먹이고 있는 그래서 시간을 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단순한 개인이 아닙니다. 변호사를 앞세워서 수사를 지연하는 일은 개인 박근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피의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으면 대통령직을 내놓고 내려와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강제적인 하야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대통령이 급작스럽게 유고 또는 하야한 경우에 후유증이 얼마나 심했다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 그런 국가적 불행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통령의 그 태도를 볼 때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는 대통령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한 이선 후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과도적인 거국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그런 선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질서 있는 퇴진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2월에 대통령 하야에 대해서는 제가 박지원 우리 대표님 들어오시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질서 있는 퇴진의 의미를 내년 4월 보궐선거에 함께 대선을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이상돈 의원님을 덕분에 제가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호소를 하고 싶은데요. 결자 해지의 자세로 마지막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을 발휘해 주기를 제가 바랍니다. 이제 정치권에서는 탄핵의 주장이 높아가고 있고 탄핵은 헌법 절차에 따른 유일한 방법이니까 당연히 원칙적으로 옳은 일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보니까 야3당과 여당 일부가 탄핵을 하기로 추진하고요. 저는 사실 12월 2일 정도에 탄핵이 발의가 됐으면 생각을 하고 의결이 되면 더 좋겠고요. 왜냐하면 박한철 소장이 1월 31일 날 헌재 소장 임기가 끝난다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 전에 헌재의 과정도 좀 속전속결로 끝나서 이 헌정의 지금 중단이 하루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지금 태도 변화가 없다면 어쩔 수 없이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데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번 사태는 제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제도와 인물의 실패를 되돌아보고 개헌이나 선거제도 개선이나 이런 정치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이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대표님께서 손 대표님도 말씀 계셨는데 검찰과 같은 이 권력, 사정 권력에 대해서 이 사정 권력이 이 정치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어떤 확실한 장치도 마련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도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권력자를 바라보고 하는 정치는 이번으로 끝내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친정이 새누리당입니다. 지난 총선 때 새누리당의 공천을 저는 막장 공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악랄한 사천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저는 의장이 끝나고 난 뒤에 그런 한 개인의 사당과 같은 당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무소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면 아마 아시지 싶습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상당히 무능하고요. 부패 길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자연히 소멸시킬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 역사를 보면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술책을 쓴다고 했어요. 국민의 지지를 다시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아주 저는 명약하고 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3지대를 이야기를 한 이유도요. 이제 건전한 그리고 합리적인 중도 보수당이 대한민국의 보수의 가치를 고스란히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보수당이 태어나야 된다. 제가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것을 위해서 제가 새한국 비전이라는 싱크탱크 사무실을 만들어서 연구도 하면서 제가 거기에 대한 준비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진짜 보수라는 게 뭔지 뭐 제가 이거 메모해 왔습니다만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야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도 그렇게 저는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고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특히 우리 박지원 대표님 잘하고 계시고 뭐 우리 박병석 의원님은 저와 같이 그 활동을 하면서도 늘 제가 마음으로 존경하는 분입니다. 정말 야당이 책임 있는 그러한 수권 정당이라면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수습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좀 다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대로 성남 민심에 그냥 편승해가지고 반사 이익을 통해서 국정의 주도권을 지겠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는 미안하지만 젊은 수많은 우리 유권자들 아마 50 이하에서는요 그런 정치 공학적인 접근법은 전혀 통할 수가 없다. 제가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현재 그 국정 위기 국면을 헤쳐나가야 될 정치 리더들은요, 내일을 추구하고, 그리고 스스로 이익을, 자기 이익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특히, 지금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는데 온몸을 던지는, 그러한, 것을 국민들 앞에 좀 다짐을 해주면 좋겠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요 카메라도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저도 여기서 다짐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비패권 정상지대를 주창해 왔는데요. 사실 비패권이라고 그러면, 여기 다 아는 실 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쪽은 친박이죠. 그리고 한쪽은 친문입니다. 그 양쪽의 패권을 제외한 나머지 이 중간지대, 그게 공간적인 중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 우리 정치인들 중에서, 뜻이 맑고 곱고 올바른 분들끼리 한번 모여보자. 그렇게 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가 역할을 해보자 하는 뜻으로 제가 그렇게 했는데요. 비패권이라는 이 용어는 사실 김종인 위원장님하고 제가 둘이서 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게 삼지대라는 게 좀 듣기가 싫더라고요. 1, 3은 꼭 3등 같기도 하고 동메달 같기도 하고 이래서 우리는 정상지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제 그렇게 비패권 말씀하시길래 제가 합쳐서 바로 글을 만들었습니다. 비패권 정상지대라고. 그래서 지금 이 비패권 정상지대는 틈새를 노려보겠다는 그런 정치공학적인 접근이 전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적대적인 공생관계로 기득권을 유지해온 양극단이 치우치 않는, 그래서 21세기에 걸맞는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비밀입니다만 오늘 뭐 깨놓겠습니다. 마치 옆에 같이 앉았으니까요. 내일 제가 시간은, 장소는 비밀입니다만 손학규 대표님하고도 강진서 만나고 2차 모임을 내일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아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오늘 이야기 다 하면 뭐 알았다, 내일 만날 필요 없다 이럴지도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는 만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빨리 끝내려고 그러니까 좀 줄여야 되겠는데요. 제가 사실 국회의장을 그만두고도 계속해서 정치를 하는 이유는요, 과거와 같은 이런 정치를 꼭 같이 이렇게 굴러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자각에서 출발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7년 체제의 효용성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누구나 합니다. 그럼 그 뒤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손학규 대표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렇습니다. 내년 대선이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하늘이 준 기회고요. 이번에 일어나는 이 사태는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는데 설마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긍정적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내기 위한 어떤 그런 전화위복의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그동안 제가 20년간 정치를 해보니까요, 보수 정치, 개파 정치, 또 정당 체계도 보면요 굉장히 부패하고 무능했습니다. 여러분 공천을 하는데 저도 명색이 5선의 의장도 하고 뭐 의장 대행도 하고 부의장도 하고 다 해봤습니다만 공천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런 대명정지에 이 세계 10대 정도 경제대국이 들어갔는데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을 공천을 하는데 이렇게 공정하지 못하고요, 합리적이지도 못하고요, 이게 있을 수 있나? 투명하지도 않죠.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에서 뽑은 국회의원으로만 구성된 국회가 제대로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제3지대 그 비패권 정상지대를 만들려고 했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 바람을 내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볼 때는요, 대통령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는 한 사람의 영웅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그만큼 이제는 다양해졌고 다원화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룹이 하나의 팀을 형성해서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2020년 5월부터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고 그동안에 그전까지에 뭐 이번에 대선이 언제 될지 이제 애매하게 되었습니다만 그것이 2년 3개월이건 3년이건 그 기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을 리세팅을 해야 된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개헌이다. 권력 구조를 이제는 분권형 권력 구조로 바꿔야 되겠다. 아 그리고 다당제가 가능하도록 중대선거구제도 바꿔야 되겠다. 사표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비례대표제, 분권형 권력을 비례대표제 같은 것도 이제는 돼야 되겠다. 이런 것을 세팅을 하고요. 우리 청년들이 좀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게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좋다, 우리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일어서 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그 기간을 제가 2년 3개월 내지 3년으로 생각을 하는 그것을 비패권 정상지대의 후보가 다른 쪽의 양극의 후보와 한번 싸워보자. 국민의 선택을 한번 받아보자. 저는 이길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주면 좋아요. 제가 이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박수를 가지고 마무리를 하겠고 한 페이지 더 남았습니다만 눈치가 제가 좀 있는 사람이라서 이 정도에서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이제 정말 우리 여러 정치 지도자들 제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만 머리를 맞대어서 지혜를 짰어요.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회의장까지 지냈습니다. 저는 다른 욕심이 없습니다. 제가 욕심이 하나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가서라도 I am Korean,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일에 공헌하고 땅속에 들어갔으면 싶은 게 제 생각이라는 거, 그게 제 욕심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우리 이상돈 의원님, 교수님이라 부르다가 의원님을 좀 어색합니다만 크게 성공하시는 아주 그 정운이 가득한 의원님 되시기 바라고요. 우리 나라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신 정의아 의장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간에 또 오신 내빈 분 소개하고 인사말 듣겠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최희배 의원님 오셨습니다. 정인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박지원 비대위원장님 인사 말씀 듣는 순서 갖겠습니다. 오라는 곳은 없지만 갈 곳이 많아가지고 늦었습니다. 또 늦는 게 우리 국회의원의 미풍양속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보면서 이 국민의 분노와 불안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지난 9년간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 사태를 보면서 저는 어쩐지 본능적으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할 때 DJ를 도와서 함께 몸으로 느꼈던 국가 위기관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껴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 퇴진 그러한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채 불안의 포커스를 맞춰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맨 나중에 돌아올 탄핵을 생각하면서 새누리당의 비박들과 접촉을 하면서 첫째, 대통령께서 탈당을 해달라. 두 번째, 대통령 여야 3당의 사자회동을 통해서 중립
거국 중립내각의 총리를 선임하자. 세 번째, 정부 내의 최순실, 우병우 사단을 척결하는 인적 청산을 하자. 네 번째, 대통령의 검찰 수사와 국회의 국정조사, 그리고 별도 특검으로 이어지면은 그 결과를 보고 대통령께서는 하야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탄핵으로 밖에 갈 수 없다. 이런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상당한 국회 내에서도 지원을 받았는데, 이제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시국 비상대책회의가 구성되는 등 친박과 비박이 거의 분열됐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가 발표되니까 국민의 분노는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 총리 후 퇴진 혹은 선 총리 후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상당한 영향력 있는 학계의 교수님들이나 지도자들이 또는 언론의 칼럼, 사설을 통해서 그것이 옳다라고 했는데 잘 진행이 안 됐습니다. 지금 이 국회를 대한민국 정치를 보이는 한두 사람이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총리도 안 된다, 개헌도 안 된다,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우리 전체 정치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하야하지 않는다,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18년간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아서 국민적 저항을 받을 때 인혁당 사건 등을 일으켜서 정권을 수성하는 그 노하우를 제일 잘 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 저는 DJ가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그 관리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는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고 많은 습득을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이제 막다른 골목에 온 것 같습니다. 총리 문제를 고집하니까 진전이 없었습니다. 특히 야3당이 균열하고 분열하면은 80년대 서울의 범, 87년도의 직선제 개헌처럼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고집을 꺾었습니다. 물론 우리 저하고 남매라고 하는 우리 박영선 의원 등은 왜 선 총리를 고집하지 않느냐, 그걸 지켜야 된다. 김부겸 의원도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지만은 제가 고집을 하면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추미애 이 두 분은 내일 16일 촛불 집회를 보고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이 내려온다 하는 자신감을 갖는데 저는 절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재고집을 했다가는 16일 집회가 26일 그 촛불 집회가 어쩌면 야당으로 내려올 것 같아서 우리가 일단은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3야당이 단결되는 모습을 보이자, 이렇게 해서 일부 후퇴를 해줬습니다. 저는 내일 집회가 설사 300만이 모이더라도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구실을 주어서 다른 이변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은 설사
300만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4,700만 국민은 나를 지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만약 우리가 총리를 선임을 했다고 하면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이제 어제 삼야당 대표가 탄핵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소위 탄핵 소추문을 거의 작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누리당 관계자들과 접촉을 해서 함께 그 발의를 하는데 200명이 넘는 210명 정도가 서명을 하자 했더니 새누리당 측에서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별도 서명을 받았다가 야당이 국회에 제출할 때 그 명단을 저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그 약속이 안 지켜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일부 인사들은 협조를 해주는 그 새누리당 비박 의원들을 엄청나게 비난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목표가 탄핵안에 가결에 있는지 괜히 폼으로 제출을 해놓고 부결에 있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개헌도 하지 않겠다. 총리도 먼저 뽑지 마라. 탄핵안은 우리가 야당 김용태 의원이 탈당해서 172석밖에 안 됩니다. 부소속까지 합쳐서. 그러면 30석, 산술적으로 28석이 필요하고 세이프티하게 약 40석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확보됐는데 그 표를 주겠다고 한 사람을 공격을 해버리면 되겠냐 이겁니다.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서 표 줄 사람한테만 인사하고 안 다닙니다. 표를 안 줄 사람한테도 인사를 하면서 설득하는 게 정치인입니다. 거기하고 만나서 그러한 얘기를 했더니 박지원이는 국민의당은 저 부역자들하고 있을 수 없는 친일파들하고 합작을 해서 정권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하면은 그 목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당과 저는 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설사 선 총리가 되지 않더라도 국민의 분노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 역사를 잘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제 합의한 대로 아마 지금 오늘 저희들 회의에서는 12월 2일 날 표결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방금 우리 정의학 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외로 전문가들이 박한철 소장의 소장으로 재임할 때 판결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하는 안을 전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국민의당 혼자서는 못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서 2일 아니면 9일 표결을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만약 더불어민주당의 한두 사람이 방해를 하더라도 정의로운 새누리당 의원들이 협력을 해서 가결될 것으로 봅니다. 가결되면은 대통령 권한 대응은 현재의 총리가 맡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때까지 또는 잘못하면은 기각될 때까지 그분이 제2의 박근혜 정권으로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둡다 생각하지만은 우리 정치인들은 현실을 현실대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에 있는 것보다는 황교안 직무대행한테 기대를 걸어보자.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만약 저희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우리하고 힘을 합쳐주면은 바뀔 수도 있지만은 지금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저희 야당도 국회의원으로서 최순실의 농가를 몰랐다고 하면은 책임이 많습니다. 또 좋은 기회를 주어서 질서 있는 퇴진, 질서 있는 수습을 해가지고 총리가 나왔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지 못한 것도 전부 이 박지원 국민의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면서 순리대로 그래도 야3당과 협력을 하고 새누리당의 양심적인 의원들과 협력을 해서 탄핵만은 가결을 하고 또 헌재에서 인용이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 약속드리면서 저는 또 다른 곳이 있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인사 한 말씀이 전부 강연으로 되는데 양해 바랍니다. 시국을 감안해서. 아까 그 천준배 의원님 축사가 바로 준비된 것 같습니다. 요거 마저 인사말 마저 듣고요. 그다음 내빈 일정상 인사말 다음에 사진 촬영 먼저 하고요. 그다음 2부 토론회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토론회에 제 의견을 전하게 돼서 참으로 기쁩니다.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이상돈 의원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오랜만에 정의와 의장님의 말씀을 듣고 또 여러 고명한 토론자들 말씀을 들으면서 참고하고 싶지만 부득이 이렇게 영상으로 제 의견을 전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혁명, 위대한 시민혁명을 겪고 있습니다. 6월 항쟁 이후에 29년 만에 찾아온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저는 이 혁명이 국민의 힘이 단지 대통령 한 사람을 바꾸고 처벌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보다 안정되고 보다 공정한 사회에서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이 경제, 사회, 정치 여러 부분의 기틀을 새로 쌓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말 대규모 촛불집회가 넘어가면 국민들께서도 박근혜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의견도 자연스럽게들 표출하시고 여러 개혁 아젠다들이 만들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 분야에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권력구조, 다른 개혁도 필요합니다만 우선 권력구조만의 한정에서 얘기한다면 현재 대통령제는 이미 시효를 다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 역시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워낙 커서 여러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책임 정치를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박 대통령 한 사람을 어떻게 지금 퇴진시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이제는 책임 정치가 가능한 내각제로 고쳐야 합니다. 저는 순수 내각제가 옳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대통령 직선을 원하시는 많은 국민들의 생각을 고려해서 대통령 직선 내각제라든가 흔히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하는 제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재 대통령제는 승자독식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역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늘 대통령 권력이 귀속되고 또 그 대통령 권력을 통해서
승자 독식이 이루어져서 소수 지역, 소수 인구를 가진 지역들은 여러모로 소외되고 배제되어 왔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이번에 꼭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헌 못지않게 선거제도 개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그대로 둔다면 어떤 개헌에도 반대합니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사표가 너무 적은 표가 많이 생겨서 소수의 지지를 얻고도 국민 소수의 지지를 얻고도 다수당이 될 수 있는 매우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지난 19대 총선 때 당시 새누리당은 42%대에 전국적으로 보면 전국 유권자, 전국 투표 참가자들의 42% 정도의 지지를 얻고도 과반수 의석을 가져서 국회를 좌지우지했습니다. 17대 총선에서는 열린우리당이 38%대의 득표를 하고도 역시 과반수가 돼서 저도 거기서 여러 가지 그 힘을 가지고 좀 뭐 개혁을 해보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제도는 매우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선거제도를 두고 무슨 내각제라든가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아주 불합리하게도 어떤 특정 계층이라든가 특정 지역의 아주 항구적인 집권이 보장되는 그런 결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선거제도는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 국민의 10%의 지지를 득표를 한 정당은 국회의석의 10%를, 30%의 득표를 한 정당은 국회의석의 30%를 얻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독일식 비례대표제입니다. 저는 그보다도 더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 때 지역 후보자에게 한 표를 주고 또 한 표는 정당에 한 표를 주는데 그 정당 투표를 단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정당의 전체 의석을 정하는 투표로 결국 정당 투표에서 얻은 각 정당의 득표수에 국회 의석을 비례 배분하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진선진미하지 않더라도 또 그에 가까운 개혁을 꼭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선거제도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현재 국회의원들, 여야 끝 없이 국회의원들의 여러 기득의 권리하고 상충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문제인데요. 우선 저는 이번 혁명의 물결이 우리 여야 의원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넘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김민전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안녕하시냐고 여쭤보는 것도 좀 송구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에 1부에서 너무나 화려한 언변을 가진 우리 대표적인 정치인분들께서 강연도 해주시고 정의와 전 의장님을 비롯해서 또 인사말도 해주셨기 때문에 이분은 조금 차분하지만 진지한 시간으로 과연 무엇이 이렇게 문제였길래 이렇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고 계실 우리 의원님과 또 패널분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선 의원님 소개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 소개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이십니다. 네, 그리고 주최 측이어서 맨 마지막에 소개를 드리는데 다시 한번 드리지요. 네. 네. 앞에서 정의와 이장님께서 말씀하시기도 결국 탄핵안이 발의되겠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좀 퇴진을 해주는 것이 좀 더 모양새가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에서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도 26일 촛불 집회가 있고 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겠는가 이런 희망 섞인 그 지금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박영순 의원님의 말씀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하야 할 뜻이 전혀 없으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뭐 만약에 뭐 세월호 7시간이라든가 또 뭐 아니면 지금 뭐 각종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뭐 이상한 약물이 왜 들어갔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새로운 또 사건이 발생을 한다면 좀 상황은 또 변할 수도 있긴 하겠죠. 네. 예. 뭐 박형준 아마 사무총장께서는 조금 더 새누리당의 소식에 조금 더 정통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연 스스로 헌법에 의해서 탄핵이 아니라 스스로 퇴진이 가능할까요? 예전에 그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에 그 박근혜 대통령 옆에서 일을 해본 적도 있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정말 이 그 자기 확신과 그 고집이 센 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힘에 의해서 밀려나는 것은 가장 싫어하는 그런 성정을 가지신 분이라서 그런 그 본인의 결단에 의해서 뭐 그 시위가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요구한다고 해서 물러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그 가변적인 요인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새로운 그 또 사실이 드러나서 그게 더 충격을 준다든지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 또 지금 뭐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뭐 청와대는 부인을 하지만 본인들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그 항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변할 수도 있겠죠. 네. 네. 아마 이게 토론 초반이어서 그런지 두 분도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를 시작하셨는데요. 아마 진행되면 조금 더 뜨거워지면 본심을 아마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요. 결국 12월 2일 혹은 또 9일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탄핵 소추안이 결국은 발의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 박지원 의원께서는 상당히 새누리당의 네, 표가 확보된 듯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상당한 우려가 과연 통과가 안 되면 그런 경우에는 어떡하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 탄핵소추안의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나는 저는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그게 앞서서 우리 지금 굉장히 탄핵 그 발의하는 문건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데요. 검찰의 공소 사실 기초에서 그 밖에 헌법 위반 같은 걸 해서 그래서 12월 빠르면 뭐 내주 화요일까지도 좀 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탄핵이 하기에 따라서 그 상대방에서 맞으면 지금 말씀드리기도 그거 하지만은 대통령 측에서 뭐 치열하게 방어를 할 것 같으면 뭐 지연될 가능성도 있지만은 특히 이 탄핵 절차는 헌법재판소, 특히 재판소장이 주재하기 때문에 시국의 엄정함을 깨닫고 그래서 이게 가급적이면 이 기간을 좀 짧게 하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나 합니다. 아직 국회에서는 저는 통과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매우 그 아슬아슬하게 통과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의원들의 숫자가 저는 40명 이상, 40명에서 50명 정도?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야3당에서도 전원이 다 여기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다 라고 가정하기에는 저는 조금 그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야3당에서도 사실 다 탄핵 소추안에 찬성표가 나올지 안 나올지 확신은 없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데요. 일각에서는 과연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서 탄핵을 정말 원하는가
라고 하는 의심스키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추미애 의원이 최근에는 새누리당의 탄핵 소추를 구걸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연 새누리당의 찬성 없이 이것이 가능한가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시는지, 왜 추미애 의원은 새누리당에게 표를 구걸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선명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발언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뭐 이번 탄핵이 어떤 당의 입장이나 당의 어떤 그 개인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국민적 관점에서 이것을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또 산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또 그 다음에 남아있는데요. 이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도 지금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도 이제 다 되고요. 또 뭐 3월이면 또 한 분의 재판관이 또 임기가 다 되는 것이고요. 또 그래서 그 중에 누구 한 분이라도 사퇴를 하게 되면 이것이 결국은 뭐 용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걱정도, 인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걱정도 있는데 두 분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뭐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국회 통과될 것인가도 별로 걱정을 안 하는데요.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이탈표가 나와서 뭐 그래서 혹시 모르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할지도 모르겠는데, 만약 그런 사태가 온다면 더 좋은 이 구체제 청산 계기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탄핵과 헌법재판소 탄핵, 지금 유지되고 있는 이 체제가 시민이 대의를 못한다. 행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 국회가 시민 대의를 하지 못하는 절름발이 민주주의 체제라는 걸 전 국민이 알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다시 새로운 체제를 만들기 위한 진정한 정치 개혁과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그때 본격적으로 오기 때문에 저는 탄핵이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이 사회를 바꾸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헌법재판소에서 법리 논쟁인데, 헌법 정신을 보면요, 헌법 정신의 기초가 민주주의입니다. 시민 다수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권력의 존재인데, 시민 다수가 대통령에게 이제 위탁한 권력을 회수해서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 헌법 정신에 완전히 부합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민주주의 사회의 재판관이라면은 헌법 정신이라는 거 하나 가지고 이 사회가 민주주의라는 이 사회가 갖고 있는 레짐이 어떤 것인가, 어떤 체제인가,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다른 각도에서 우선 그 말씀을 드리면, 탄핵은 국회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새누리당이 사실상 해체 과정에 들어갔다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대통령도 져야 되지만 새누리당도 질 수밖에 없고, 또 새누리당이 새로운 어떤 그 정치적 흐름을 주도하는 보수 세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한 사태를 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새누리당의 해체 과정으로 저는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흐름이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에서 항상 보듯이 어떤 정치적 흐름은 항상 길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 내의 정치 과정은 그 흐름을 잡고 있는, 그 길목을 잡고 있는 세력이 소위 비주류 탄핵에 동의하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 세력은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탄핵 그 표결이 일어나는 그 시간까지는 그 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국회 통과는 문제가 아닌데 다만 이 헌재에서의 어떤 탄핵 심의 과정은 그건 또 법적 절차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국민들의 뭐 요구나 이런 것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현실적으로 헌법재판소장이 1월 말에 임기가 되고 또 한 분이 2월 말에 임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복잡한 사안들에 대해서 헌재가 증인신문하고 여러 가지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이 신속하게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월 말 안에 박한철 그 재판소장이 있을 때 이게 결론이 나기는 법적 절차상 물리적으로 상당히 힘들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지금 형법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형사상 소추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을 중지할 수 있다는, 탄핵 심판을 중지할 수 있다는
이런 그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둘러싸고도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기간에 이게 탄핵 심판을 하면 한두 달 내내 결론 내기가 저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박형준 전 사무총장의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정성수 의원님도 여기 계십니다만은 우리의 탄핵 소추 과정이 너무나 잘못되었다. 이 제도가 너무 잘못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개헌이 된다라고 하면 이걸 제일 먼저 좀 고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상원과 하원, 양원에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한 사법적인 절차가 아니라 정치적인 절차인데 우리는 지나치게 이게 사법화 돼버렸다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단원제 국가는 물론 우리처럼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경우가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국민이 직접 투표로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을 따로 줌으로써 정치적으로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사법적인 제도로 만들어버린 게 잘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탄핵의 조건에 미스디미너라고 해서 행실이 나쁜 것도 이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게 탄핵의 사유가 무슨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어야만이 탄핵의 사유가 되는 것처럼 하고 있는 이 헌법 규정, 이것도 좀 앞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사실은 좀 하게 됩니다. 사실 뭐 탄핵의 문제는 결국 헌법재판소가 그 키를 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결국 헌법재판소도 민심을 좀 들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왜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에 무수한 선거도 치렀고 그동안에 또 뭐 대선도 치렀고 많은 정치인과 만나고 이랬을 텐데 왜 그동안에 한 번도 제대로 검증을 받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이상돈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그 원인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피해자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부친, 모친 이렇게 좀 비참하게 돌아가신 것 때문에 연민의 정 뭐 이런 것이 정치적 기반이었었고 또 가까이는 2007년 그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불공정해서 박근혜 당시 그 후보 전 대표라 불렀죠. 그래서 억울하게 대통령은 떨어졌다는 것 때문에 그 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후에도 오히려 더 결속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 이번에 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이제는 대통령 될 사람이 사람이라면은 그 기자회견, 토론 그런 거 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진짜 그거 대통령 그 피하, 그걸 별로 안 좋아하는 걸 뭐 제가 이렇게 변명도 하고 뭐 합리화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우리가 좀 그런 것이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언론도 이제 또 하나 이런 게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래도 대통령을 한번 꼭 할 사람 같다는 것 때문에 언론 자체가 그런 거 좀 굉장히 잘 다뤄줬고 심지어 이른바 그 진보 언론이라고 그러죠. 야권 성향의 언론도 뭐 구체적으로 한겨레 경향 그렇습니다. 오마이뉴스까지도 2008년, 9년, 10년, 11년, 12년까지 12년 9월 초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적으로나 그렇게 쓴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장점을 살리면은 그야말로 자기 약속처럼 국민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대통령이라고 이 댓글이라는 게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거꾸로 그야말로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서 참 좀 착잡하게 이를 때웠습니다. 네, 이 선출되지 않은 자가 그야말로 사실상 국정을 좌지우지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너무나 놀라고 허망해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반해서 외국 언론들은 굉장히 냉엄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결코 처음 보는 장면이 아니라 매번 보아왔던 장면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왜 매번 임기 4년 차마다 이런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네, 이논술 위원께서 좀 얘기해 주시죠. 이번 게이트가 가령 헌법 때문인지 정치가 잘못해서 그런지 이걸 사실은 제대로 따져봐야 이제 구체제 청산을 어떻게 올바른 순서로 할지 밝힐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게이트는 지구상에서 박근혜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게이트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최태민 관계로부터 어떤 사교와 개인의 독특한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거는 지구상에서 박근혜 대통령만이 저지를 수 있는 게이트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퍼스널리티, 박근혜 대통령의 고유성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물론 게이트, 닉슨 뭐 워터 게이트니 뭐 내각제든 대통령제 여러 가지 게이트가 나오는데 이번 게이트의 특성은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 퍼스널리티가 굉장히 작용을 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이 이 잘못된 지도자를 자기 당 후보로 뽑고 그 뽑은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을 뒷받침해주고 일관되게 4년간 옹호를 하고 결국 국정의 주도자로서 책임 있게 견제하고 끌고 나가는 역할이 아니라 대통령이 사고 치면 사고 뒤처리반 역할을 한 집권당의 역할이 게이트를 가져온 두 번째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야당이죠. 야당의 견제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이죠. 검찰 독립성, 중립성이 조금만 있었으면 박근혜 게이트가 나왔을까. 공영방송, 언론의 공정성이 유지됐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저런 게이트를 마음껏 4년 동안 저질렀을까. 검찰 개혁, 국회가 제대로 됐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문제와 설사 개인이 문제를 저지르더라도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이 되지 않았던 것이 이번 사태를 불러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은 사실 이제 각 주체, 언론, 검찰, 뭐 정당 할 것 없이 모두의 문제이지 이게 결국은 그 정부 형태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 그 뒤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이 사태가 제도의 비극 또는 제도의 실패이자 인물의 비극 또 인물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측면을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직선제 이후 여섯 분의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여섯 분 대통령 가운데 집권 말기에 한 번도 성공한 정부라고 평가받은 정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권 말기에 가면 반드시 측근 비리가 터져서 그 문제로 인해서 국정 시스템이 다 교란되고 혼란을 겪고 일찍이 레임덕에 다 빠졌습니다. 여섯 번의 실패를 맛봤다는 것은 100%입니다. 요즘 뭐 그 개그에서 얘기하듯이 100%입니다. 100%. 이거를 또 내가 하면은 안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괜찮겠다. 이렇게 주장한 것은 저는 그야말로 역사에 대한 성찰이 너무 부족한 것이고 그것은 정말 집권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지금 어떻습니까? 전부 대통령 만들기 정치입니다. 국회는 우윤근 총장 얘기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 선거 캠프다. 정당은 그 선거를 캠프를 지도하는 일종의 선거 조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게 한국 정치의 현실입니다. 대통령 만들기 하는데 5만 사람들이 온 힘을 쏟고 올인을 합니다. 온 판돈을 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됩니다. 고난과 고통을 거쳐서. 그 대통령 되는 순간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은 권력의 나르시시즘에 안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공적 권력과 사적 권력을 구별하면서 이 권력이 얼마나 자기에게 위험한 물건이 될 건가를 성찰하면서 과연 권력을 운영할 자신 있는 대통령 후보와 대통령 측근들이 과연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은 말로는 그렇게 한다 그러지만 우리 지금 대통령제의 실제 청와대에서 일을 해보면 대통령 말이 법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가지고 제도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정말 이것은 연목구호다 생각이 들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인물을 저희는 최악의 인물을 대통령으로 가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제일 놀란 것은 조윤선 장관이 정무수석을 하면서 11개월 동안 대통령을 한 번도 독대를 안 했다. 이건 국정을 안 한 겁니다. 국정은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정무수석이 하루에 세 번, 네 번 보고를 하고 토론을 해도 혼란이 생기고 실패가 생기는 것인데 대통령이 멀리 저희 관저에 있고 서면 보고만 하고 전화로 지시만 받는 그런 국정 운영 시스템을 갖고 이 복잡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최순실 게이트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국정 운영의 시스템을 그야말로 하나도 활용하지 않은 이 대통령의 독단 이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대통령이 설령 안 나온다 하더라도 제도의 한계와 제도의 실패 때문에 또 그것은 우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이 더 놀라는 지점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장관과 수석은 독대 안 하시는데 기업 회장들도 독대를 하시잖아요. 이게 더 놀라운 일인 것 같은데요. 결국 제도의 문제냐 사람의 문제냐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두 분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제가 이분이 그러면 대통령 되기 전에도 그랬느냐? 저는 문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진짜 제 생각에도 제가 2011년서 12년까지 이렇게 두 부지를 만난 경우도 세 보면은 10번 가까이 되죠. 다만이 그 시간이 15분이든 얼마든 간에. 그리고 전화 수술이 있었고, 저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 기억에 2012년 9월 대통령 선거 본선 때부터 이런 게 좀 막혀가더라고요. 그리고 대통령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중앙일보 기자한테 들은 얘기인데, JTBC가 얻은 태블릿 PC에 2012년 9월부터 활동한 것이 기록이 있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저도 그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스테리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멕시코에 가면 신은 6년마다 한 번씩 죽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멕시코가 대통령 임기가 6년입니다. 우리나라는 5년마다 한 번씩 이제 신이 죽는 건데 이제 그 임기가 더 단축됐습니다. 4년 만에 이제 거의 그런 상황에 이르렀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번 사태가 제도의 문제이기도 하고 인물의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너무 대통령한테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대통령의 말을 공무원들은 그냥 받아 적고 그것을 국회에 와서 그냥 실행해야 하는 이제 이런 시스템, 그러니까 그 삼권 분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나라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지금 개헌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 국회의 상황은 어떠냐면 이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 개헌조차도 대통령 선거가 내년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 중에 강력한 대통령이 이 개헌을 반대하면 국회의원들이 그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에 지금 상당한 모순이 저는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인물과 관련해서는 이상돈 의원님은 2012년 대선 당시에는 안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여성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신비주의가 낳은 비극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남성들이 너무나 너그럽게 모든 것을 용서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2004년도에 국가보안법 협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대변인이어서 협상에 배석을 했었는데 협상 내내 협상이 거의 하루 종일 한 9시간, 10시간 지속됐었는데요. 딱 세 마디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래서 수첩공주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 세 마디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여기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서 수첩을 넘겨가면서 딱 한마디를 했고요. 나머지 두 마디는 저쪽 구석에 가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거든요. 그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서 와서 한 얘기가 딱 세 마디입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 협상 끝나고 나와서 굉장히 이상하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한나라당이었으니까요. 한나라당 내에 이 국법법에 대한 어떤 방침이 있으면 그 옆에 같이 배석했던 사람들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데 왜 그 옆에 배석했던 사람들은 다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박근혜 대표 눈치만 살피고 누군가 결정을 하는 사람은 전화를 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상하다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당에 있는 그 많은 그 남자 의원님들이 거기에 별로 그렇게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시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는 굉장히 많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상한 부분이 참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첫째, 청와대에서 수석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수석회의가 열리면 지금까지 그 우리나라의 어떤 대통령도 수석회의에 무슨 쪽지를 가지고 나와갖고 그 쪽지를 읽은 대통령이 없습니다. 수석들은 자기네, 자기 스텝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석하고 의논을 하는 게 당연한 거지, 수석회의에 와서 뭔가 쪽지를 갖고 와서 읽고 수석들이 그것을 받아 적는다면 대통령의 뒤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었는데, 그런 데 대한 이의 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그동안에 없지 않았느냐. 그리고 언론도 저는 굉장히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언론들이 뭔가 제3자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것을 보고 보도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그동안에 이런 어떤 그 신비주의에 휩싸여가지고, 이렇게 그 어떤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한, 권력을 보수 세력을 지키기 위한 어떤 이런 각도로 너무 바이어스 됐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로 국가 체제를 정말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도 정말 그 탄핵 이후에는 반드시 좀 이것을 우리가 그 점검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국가체제를 앞으로 어떻게 바꿔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게 정말 이 지혜를 모아야 될 부분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 부분은 다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로 오면은 이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가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갤럽에서 나온 조사를 봐도요. 개헌에 찬성한다라고 하는 게 50%를 넘습니다만은, 그러면 어떤 제도로라고 물으면 항상 대통령 중임제, 더 많이 나오는 1등으로 나오는 비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중임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통령의 문제도 심판받지 않고 또 한 번 갈 가능성이, 만약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또 한 번 선거에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면 언론이 지금 이런 문제들을 다 깨놓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저는 의심을 사실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결국 국민은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매우 강하고요. 국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강해서 이 간극이 참 메워지기가 어렵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그 우리나라 국민들의 심상에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의 DNA가 있습니다. 조선시대도 보면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우리나라가 아주 강한 왕권 사회거든요. 우리 사회는 지방의 권력이 없었습니다. 전부 왕권. 왕권을 둘러싸고 왕과 신하가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역사를 갖고 있고 지금 대통령제를 쭉 해왔기 때문에 우리 그 국민들의 심상에 있는 대통령은 일종의 왕의 상을 그 내재화한 측면들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왕을 왕하고 자기가 직접 그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들이 대통령을 많이 뽑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연구할 때 그 다른 나라의 사례를 많이 참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후안 린치라고 하는 유명한 정치학자가 대통령제 연구를 많이 한 학자인데, 그 대통령제 연구를 한 그 학자의 그 주장,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한 건 전 세계 90개의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 중에 대통령제로 성공한 나라가 미국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남미 국가라든지 발전도상국에서 대통령제를 한 나라들은 대부분 우리와 비슷한 현상을 갖습니다. 아주 적대적인 정치 갈등, 그 다음에 증오의 정치, 그리고 정정불안, 그리고 어떤 그 양극화, 이런 문제들을 거의 동시적으로 갖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후안 린치의 주장은 이게 국민이 두 개의 권력을 뽑아놓기 때문에 대통령과 의회라고 하는 두 개의 권력이 싸우도록 만들고, 또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의 권력이 행정부 관료 독점 체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으로 모든 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가치나 정신을 생각을 하면 지금 이 시대는 다 아시다시피 소통, 공감, 숙의, 그리고 연결, 지적 네트워크, 혁신, 이런 가치들이 중심적 가치가 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는 아시다시피 협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제는 기본적으로 협치하기 위한 구조가 아니라 계몽적이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시스템이고요. 협치를 위한 시스템은 그것이 다당제와 내각제로 역사적으로 구현된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래도 여러 어려움 속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노사가 타협을 하고
또 협치가 가능했던 제도는 내각제에서 훨씬 더 많이 발견되고 현실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유럽이 그 모델에서 우리가 보듯이 우리나라도 이제 그 정도 수준은 됐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했듯이 이제는 현자 한 사람의 기대서 영웅 한 사람에 의해서 세상을 끌고 가던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 많은 다원적인 목소리와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정당체제와 그 정당체제 속에서 연합의 정치가 가능한 이런 구조를 만들어주고 또 하나 지금 이 그 대통령제는 비효율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의회와 정부가 대립하게 돼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사무총장이 있으면서 전국의 전 세계 의회를 조사해 보니까 이상하게도 대통령제 의회의 나라들이 국회의원 특권도 많고 보좌관 수도 많고 의회 기구도 비대해요. 왜 그러냐? 대통령을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계속 늘리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기는 책임은 지지를 못합니다. 견제가 하고 발목 잡는 일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차원에서 이걸 바꾸려면 행정부와 의회가 상호 책임하에서 유기적으로 굴러가야 지금 이 바쁜 시대에 신속한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타협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어떤 시대에 있어서 이런 어떤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행정부와 의회가 유기적으로 상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맞다. 대통령을 뽑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요구와 이런 어떤 정치 시스템에서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는 체제 이거를 조화시킬 수밖에 없는데 제가 재밌는 것은 2000년대에 진보와 보수가 함께 만든 개헌안이 4개가 있습니다. 강창희 의장 때 만들었고 김영호 의장 때 만들었고 이번에 대화아카데미에서 그렇게 만들고 10년간 준비해서 만들었고 또 시민헌법주권회의에서 만들었는데 공교롭게도 다 분권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나요. 왜 날 수밖에 없느냐면 기본적으로는 이런 내각제가 갖고 있는 장점을 받아들이되 국민이 대통령을 뽑고 싶어하고 또 우리 같은 분단 상황에서 국가 질서와 관련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국가를 관리하고 통치할 그런 어떤 하나의 그 이제 구심이 될 그런 지도자는 필요하다. 이런 데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고 또 실제 논의를 해보면 그렇게 논의가 모아진다는 것을 제가 확인합니다. 예, 아주 단순한 쟁점이기도 한데요. 제도냐 운영과 문화냐인데 정말 좋은 제도가 좋은 사회를 만든다면 우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것이 좋은 제도인지 선택만 하면 돼요. 투표해서 이거 내각제가 좋다면 내각제를 선택하고 대통령제가 좋다면 대통령제를 선택하고 이원정부제가 좋다면 이원정부제를 선택하면 되는데 어느 게 좋을까요? 내각제 하면은 민주주의 완전 하나의 로키드 스캔들 리크루트 스캔들 아니잖아요. 닉슨 워터게이트 안 일어나나요? 그러니까 좋은 제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설득할 수도 없어요. 제도 하나를 가지고 좋은 사회를 만든다는 것,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수많은 조건 중에 하나일 수는 있는데 제도 하나만 만들면 좋은 세상 온다. 뭐 칠공화국론 나오는데 이건 진짜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친 대국민 사기, 국민 행복 시대를 가져온다는 거와 또 다른 의미의 국민산 사기극이다. 헌법 바꾸면 칠공화국의 새로운 희망찬 새 시대를 열어준다는 것과 같은 국민 사기극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국정농단에 아니 헌법에 국정농단하라고 써 있습니까? 전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상권 분립이고요. 대통령제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견제하고 분리하게 되어 있고요. 대통령제가 원래 권력 분립형입니다. 내각제는 권력 집중형입니다. 의회 다수파가 행정부도 같이 장악을 하는 거예요. 입법부와 행정부를 한 정권이 장악하는 권력 집중형이고 대통령제는 분권형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집중형으로 이해를 하느냐. 운영을 잘못하면 국회가 독립성이 전혀 없어요. 야당, 집권당이 독립성이 전혀 없습니다. 제 역할을 전혀 하지 않은 거예요. 검찰이 독립적이지도 않고 언론은 언론과 정치인은 신비로움에 쫓아가다가 구렁이에 빠지고 이게 대통령제 때문에 그런가 아니 혹시 내각제가 가령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박근혜 총리였고 나머지가 똑같았다면 박근혜 스캔들 안 일어났을까요? 검찰 전혀 독립이 없었고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추종만 하고 언론 공영방송은 정부에서 완전히 통제되고 검찰총장은 사소한 일이 뭐 있으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쫓아낼 수 있고 야당은 무기력하고 자 이런 상태면 뭐 내각제 총리였으면 스캔들이 안 일어날 것인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뤄야 될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고 어디에서 파생됐는지를 잘 사실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뭐 DJ나 지금 살아계셨다면 뭐 지금 이명박 대통령도 만나서 인터뷰해 보면 막 그럴 겁니다.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 나 한 거 아무것도 없어. 박근혜 대통령 지금 만나 보면은 무슨 제왕적 대통령 나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입법 효율성 보면요 국회와 대통령 그 분리 때문에 또 다른 의미의 왜곡인데요. 그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이 하려던 개혁 아젠다 국회에서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권력 집중이라고, 권력은 다른 데 썼죠. 최순실하고 엉뚱한 데 쓴 거죠. 그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 갖고 있는 견제 시스템을 가동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가동시켜서 그걸 막으면 될 일을 제도 대통령제냐, 뭐 내각제냐 이걸 바꿔서 될 일인가 하는 겁니다. 전혀 그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이 복잡하니까 어려운 거는 안 하고 쉬운 걸 하려고 그래요. 선거제도 개편해야 돼요. 비례대표제 왜 안 했습니까? 새누리당이 기득권이었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지금 이제 깨졌으니까 혹시 바뀔지 모르겠는데 바뀔 수 있겠죠. 비례대표 선거제 개편, 정치개혁 이제는 하겠죠. 그거 못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그거는 안 하고 그거에 관심도 없고 기득권 위에 모든 걸 다 누렸으면서 제왕적 대통령이다, 헌법 때문이다, 왜 헌법 탓하냐 이겁니다. 헌법이 말할 수 있다면 진짜 지금 억울하다고 그럴 겁니다. 삼권 분립 분명히 돼 있고요. 경제민주화 복지하라고 했는데 대통령도 공약을 했는데 4년 동안 경제민주화 복지 하나도 안 했어요. 이게 헌법 때문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검찰을 어떻게 제대로 개혁하고 검찰을 어떻게 독립시킬 것인가. 만약에 검찰만 제대로 독립돼서 박근혜 스캔들 절대 안 일어납니다. 어떻게 민정수석이 검찰총장 맘대로 통제하고 최순실하고 손잡고 나라를 이렇게 다 들어먹는 걸 허용하겠습니까? 그거를 공영방송 제대로 언론이 역할을 했다면 그거 어떻게 보도해서 아마 1년 이내에 중단시켜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은 성공한 대통령이 됐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이게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된 거 헌법 때문이다 그러면은 진짜 박근혜 최순실 면책론입니다. 헌법과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피해자죠. 헌법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됐으니 헌법 바꾸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박근혜 대통령 이런 일 일어난 거 아니냐라는 것이 되는데요. 제가 좀 과했습니까? 뭐 좀 이따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걸 마치겠습니다. 우리 저 이대근 위원님하고 제가 불가피하게 원론이나고 싸우면 안 되는데 이거 제가 굉장히 불리한데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때로 저는 그런 걸 느끼고 요즘 헌법 문제 나올 때 원래 진보 쪽에 있는 분들이 바꾸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보가 사람 바꾸자 이건 진보가 아니에요. 원래 진보는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자 국가를 바꾸자 이렇게 나가야 그게 진보인 겁니다. 문제가 뻔히 드러났는데 그게 사람 문제니까 사람 바꾸자. 헌법이 지금 살아있으면 웃겠다. 그리고 87년 헌법을 기정사실화하는 거 이건 오히려 보수주의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헌법 가치를 지키자고 하는 우리나라 헌법이 뭐가 문제냐고 하는 근데 이게 전도됐어요. 왜 전도될까? 왜 이런 사고가 나올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 딱 하나입니다. 정권교체가 답이다 이거거든요. 정권교체하는데 지금 딴소리 하지 마라. 괜히 그 와류를 형성하지 마라. 그 얘기 때문에 정말 진지한 역사에 대한 성찰을 다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눈을 가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지금 다 설명이 사후적인 설명입니다. 원인을 우리가 제도적인 원인을 따져서 해야지 민주주의자잖아요. 진보주의자들은. 그럼 민주주의는 국민이 권력을 행사하고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오고 국민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제는 행정부 우위 시스템입니다. 대통령제를 하는 많은 나라들이 대부분인 나라들이 왜 권위주의로 흐르냐. 미국을 제외하고 미국은 연방제라고 하는 그 특수한 조건에서 대통령제가 출발을 했고 미국의 대통령 시스템을 일반적인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통령제하고 거기도 지금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그거는 뭐 제껴놓더라도 그걸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왜 민주주의자가 권위주의 체제를 옹호합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 대통령제는 행정부 우위 체제예요. 행정부 우위 체제를 국민이 권력인 의회가 가져와야지 왜 그거를 반대하는 걸 진보의 이름으로 옹호를 합니까? 저는요, 저기, 대통령 지지자가 아니고요. 사실은 개헌한다면 개인, 저도 뭐가 좋은 제도인지는 모르는데, 그래도 내각제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 근데,
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그러면은, 자, 그러면 저 로케이드 스캔들이 났을 때, 일본에서, 그때 다나카인가요? 그 자민당의 최대 파벌 권력 총리 마음대로 갈아치고 하는, 이 사람이 저지른 건데, 그 사람이 체포가 된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뭐, 박근혜 스캔들 못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왜 이건 내각제 때문이다라고 안 하고, 내각제 때문이니까 대통령제로 바꾸자라고 왜 안 했을까요? 그 스캔들이 왜 일어났느냐? 그 정확하게 봐야 되는, 우리도 이 박근혜 스캔들이 왜 일어났느냐를 봐야 되는데, 로키드 스캔들이 일어난 거는 파벌이죠. 거대 파벌을 운영하고 돈을 뿌리고, 그 거대 조직을 거느리기 때문에 정경유착 돈 정치입니다. 그는 뭐 대통령제, 내각제, 이혼정부제 때문인 것이 아니고 정치 관행, 정당 정치의 문제죠. 파벌 정치죠. 그 다음에 리크루트 사건 나고, 그 지금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개혁을, 정치 개혁을 해서 파벌 정치를 없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스캔들이 이제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스캔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봐야지, 이거 말고 다른 많은 것들의 문제를 다 모아서 이 문제 하나로 다 해결을 하는 만능의 열쇠는 난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권력 분산이 선이고 권력 집중이 악인가, 이것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권력이라는 건 필요한 겁니다. 시민들이, 당신이 시민들이 원하는 걸 가지고 그 권력을 사용해서 원하는 걸 해내라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권력 집중이 문제라는 것 때문에 자꾸 분산만 시켜놓으면 시민이 다수가 원하는 거 하라고 하는데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을 때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권력 집중이 문제라서 권력 분산시켜놨을 때 권력 분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면 다시 또 권력 집중을 해야 하나요? 제가 보기에는 권력 집중과 분산이 아니라 권력은 당연히 갖고 있어야 돼요. 갖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집중이 불가피한 겁니다. 문제는 권력 행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게 남용이 되지 않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게 작동. 권력은 존재하고 권력이 있도록 허용해주고 그것을 감시할 수 있게 주변의 정당과 여러 제도들이 잘 돌아가도록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 보장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권력이 문제니까 권력을 없애버리자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제 내각제로 바꿨다가 아이고 내각제 안 되겠다 이제 대통령제로 바꾸자, 그 다음에 뭐 이원집정부제로 바꾸자. 우리가 대통령제도 해봤고 내각제 안 해본 것도 아닙니다. 내각제 이공화국 때 했잖아요. 내각제 해보니까 신파 구파 정치 갈등해서 역량이 안 된다, 민주주의 할 역량이 안 된다, 내각제는 우리에게 안 맞는다, 그런 겁니다. 자, 이제 대통령제도 안 맞는다. 그러면 이혼 집정부제로 한번 해볼까요? 이혼 집정부의 제도의 장단점은 다 있죠. 그리고 제도가 어느 문화에서, 어느 정치 상황에서, 어느 정치 구조에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다른 것이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개헌보다도 아까 천정배 의원하고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는데, 정치개혁, 정당개혁의 선거제도를 바꾸고 대표성이 분명히 있도록 하고, 그리고 비록 지금 대통령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제가 권력 분산형임에도 불구하고 권력 집중형으로 되는 이유는 양당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뭐 국민의당이 있지만 아직은 이제 정착이 되지 않은 건데, 대통령 내각제가 집중형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권력 분산이 된 거는 다당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정당 간 연합에 의해서 유지가 되기 때문이기 때문에, 우선 비례대표를 통해서 온건 다당제 3개, 4개, 5개 정당들 간의 연합과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그게 내각제든 대통령제든 협치와 협력, 독주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의원님 말씀도 좀 듣겠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견제와 균형, 그러니까 체크앤밸런스 기능이 과연 작동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 대통령제 하에서는 오늘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국회에서 기재위 법안 소위에서 지방소득세를 올려야 된다고 야당 의원들이 전체가 주장을 하고 이것이 과반을 넘습니다. 그런데 행정부인 기재부가 반대하고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니까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요.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주로 날치기를 했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경제수석이 요 법안은 반드시 통과시키고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오달을 때립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럼 오달 때리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묻지맙니다. 이걸 왜 통과시켜야 되냐? 무조건 통과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통과된 법안들이 외국인 투자 촉진법, 원샷법, 또 무슨 각종 재벌들의 특혜법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겉으로는 삼권분립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가 삼권분립이 안 돼 있습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죠. 지금 경향신문 논설위원장께서 뭐 이런 검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검찰총장을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런데 이 검찰총장 임명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바로 민정수석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다 줄 쓰는 겁니다. 전부 민정수석한테. 그리고 검찰은 그냥 시키는 대로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검찰이 되는 겁니다. 젊은 검사 시절에는 그렇게 안 하죠. 젊은 검사들은 열심히 하는 척 하는데 위에 사람들이 야야 임마 그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해 그러면 수사가 어느 날 갑자기 프레임이 바뀌면서 다 이상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자체를 저는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내각제가 좋냐, 이원 뭐 집정부제가 좋냐, 분권형 대통령이 좋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저는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국민들이 대통령제를 선호한다 그러면 저는 행정부가 갖고 있는 법안 제출권과 예산심의권은 없애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국회한테 주고 서로 삼권분립이 분명하게 해야 되고요. 검찰총장을 미국에서는 선거로 선출합니다. 저는 대통령제가 계속되는 한 검찰총장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 이것도 저는 바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제도적인 개혁을 할 때가 저는 되지 않았냐. 왜? 87년부터 지금 30년간 이 육공화국의 어떤 이런 많은 제도의 문제점들, 노출된 것들을 저는 반드시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 바로 이 체크앤발란스입니다.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졌느냐.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경찰이 수사하고 이 경찰이 수사한 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를 검사가 기소합니다. 그러니까 경찰 수사가 잘못됐으면 기소를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체크앤발란스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검사의 기소가 제대로 됐느냐?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하죠. 그럼 법원의 판사의 이 판결이 제대로 됐느냐? 저는 미국의 법원의 그 법원장들도 주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투표로 결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판사가 제대로 된 판결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국민들이 탄핵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어떤 체크앤발란스가 이루어지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는 도입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헌법에도 견제 균형은 그렇게 다 대충 뭐 만족하지 않지만 되어 있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 때는 한창 뭐 검찰 개혁과 또 공약이 번번이 하지만은 안 되기 때문에 전 그래서 뭐 저기 의원 내각제나 대통령제나 다 그 장단점이 있고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죠. 의원내각제에서 이태리의 그 뭡니까 베를루스쿠니 그 발음하기도 고약한 총리 그 행태 보면은 뭐 의원내각제가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또 그리고 또 그러나 대통령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도 이제 최근 들어와서는 그 대통령을 직접 선거를 뽑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말이죠. 과연 미국에서 베란가 한 1년 전에 나타난 새로운 페이스가 항상 대통령이 되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내각제 같으면 미국이 보다 더 훌륭한 정치인이 총리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중 이미지에 굉장히 좌우되는 대통령 직선제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볼 수 있겠고요.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과연 대통령을 뽑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정치적 역량이랄까 뭐 그거보다는 이미지에 좌우되고 국민들의 그 과다한 기대 그 되고 대통령 되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이제 그 대통령의 저주에 걸려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 임기가 그냥 지옥처럼 돼버리는데 저는 그래서 두 제도가 장단점이 다 있지만은
그 실패한 대통령을 교체할 수 있는 견제는 역시 의원 내각제가 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어쩌다가 이제 국회에 들어왔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여서야 될 국회니까 이게 야당 국회의원도 할 말을 하지. 이거 뭐 야당, 이게 잘하실까요? 그 상태에서 지금 집권당이 다수당 갖고 있는 국회에서 야당은 참 무력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제가 우리가 그 대통령의 우리가 번번이 실패하는 데는 그 청와대라는 그 시설의 저주도 큰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런 놈의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이거 완전히 벨사유 궁정 같은 걸 갖다 줘놓고서 말이죠. 그거 뭐 뉴스에 나오면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게 완전히 제왕이지 않습니까? 임기. 그래서 제가 저 2011년 바로 이때쯤 한나라당이 다 망해가지고서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 되고 저랑 뭐 김세현 의원 그다음에 김정인 박사 했을 때 이제 그중에 이 대통령제는 어차피 가더라도 이 대통령 그 집무실은 바꿔야 된다 뭐 이런 논을 좀 했어요. 그래서 2012년 대선 때에도 그 김정인 박사의 진영 그쪽 팀에서 그렇고 저하고 안대희 대법관도 전 대법관도 이제 공약으로서 이 저기 청와대 이제 그만두고 내려오고 국민과 가까운 거 하겠다 했는데 그걸 가져가서 다들 그냥 도로 갖고 오고 말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청와대의 시설이라는 것이 시스템이 이 박근혜 대통령 같은 사람한테 이게 완전히 그냥 퍼펙트 스톰처럼 최악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면이 있어요. 저는 그 위험은 어차피 있다.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그 위험이 적은 거는 좀 현 대통령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말씀 하나 드릴까요? 그 지금 집무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청와대에서 사슴을 7마리 키웠습니다. 근데 이 사슴이 청와대 경내를 돌아다니는데 얘네들이 항상 이 그 앉아 있을 때는 어디에 앉아 있냐면 대통령 집무실 그 공간 앞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농담 삼아 그랬어요. 이 사슴도 이 대통령, 이 제왕적 대통령 제에 물들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시스템은 어떻게 되냐면 그 대통령 집무실에 앉아 있는 대통령에게 어떤 형태로든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영향력에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달을 자기 의견을 전달하는 자기 이해관계를 전달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해서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뭐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일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책임제와 대통령 무책임제가 이게 결합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사실은 집권 5년 동안에 대통령이 지금 점점 더 그래요. 관료사회는 관료사회대로 5년 단임제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시사항이 옛날에 뭐 YS 때나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한 8, 90% 집행이 됐다 그러면 지금은 그 집행률이 제가 보기엔 한 2, 30%밖에 안 돼요. 관료사회에서 이미 아, 요건 어느 정도면은 시간을 벌면 되고 요거는 어떻게 포장을 해갖고 그냥 싹 넘어가면 되고 이런 걸 다 관료사회에서 사실 좌지우지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지금처럼 국정을 디테일하게 안 챙기면 다 그렇게 해서 포위돼갖고 그냥 넘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또 대통령이 어떤 뭐 발표를 하거나 보고대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집행이 안 된다 해서 누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아니에요. 그걸 또 따져보지도 않고 또 의회에서도 의회 나름대로 국정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흘려보내거든요. 5년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아까 저는 우리 위원장님, 이대근 위원님 말씀도 옳은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잘하면 그런 약점들이 보완되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도의 결함이 굉장히 곳곳에 있거든요. 저도 뭐 꼭 내각제를 참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분권형 대통령제를 얘기하는 건데 역사적 경로가 있으니까 우리가 역사적 경로를 또 중시하면서 보완해야 될 건 보완하는데 제도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완벽하게 바꾸려고 하면 혁명을 하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확률이 적은 제도를 좀 더 확률이 높은 제도로 바꾸는 게 개혁입니다. 확률적으로 1, 20%의 성공 확률밖에 안 가진 제도를 그래도 한 50% 성공 확률이 있다고 생각하는 제도로 바꿔보는 거. 이게 도전이고 이게 혁신이고 개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시도를 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가서요. 좀 책임 있는 사회자로서 좀 시간을 맞추고 싶은데요.
사실 이 논의가 이 자리에서 모두 해결될 논의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제는 조금 뭉뚱그려서 엽죽겠습니다. 앞에서 정의어 의장께서 비패권 정상지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이 소위 말하는 제3지대라고 하는 것은 과연 개헌을 매개로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것인가? 우리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명 의원님께서. 네.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이제 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 영화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제의 폐단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국민의당이 말하자면 제3지대론을 내걸고서 뜻밖의 많은 성공을 거뒀죠.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국민적 여망이 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서는 지금 새누리당이 사실상 와해 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 부범보수 세력이 뭔가 좀 변화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명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말하자면 좀 논의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제3지대론에 민주당의 비문계가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을까? 이것도 사실 굉장히 큰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은 사실 뭐 탄핵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서 이런 어떤 제3지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시기적으로는 저는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국민적 여망이 있다는 데는 제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민적 여망이냐. 극단의 좌우는 싫다. 거기에 너무 염증이 있다. 그래서 좀 합리적 보수 또 합리적 진보 세력이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 이런 것에 대한 상상력. 이런 것은 저는 충분히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받아들일 준비도 되어 있고 이제 그 어떤 희망사항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제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이런 어떤 합리적 중도 세력이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소선거구제로서는 이것이 굉장히 힘들다. 이제 그런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어떤 이제 그 상황을 판단함에 있어서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정의 실현을 위해서 저는 어느 정도 국민이 납득할 만큼 물론 그 두 분 대통령이 계셨을 때도 저는 그런 어떤 뭐 정의가 반드시 100%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력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은 했다고 생각하고 검찰도 물론 그때도 검찰이 잘했던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국민이 그래도 그래 저 정도면 봐줄 수 있어 할 정도의 그런 어떤 검찰력이 그 작동을 했었는데 이 이명박 대통령의 BBK 사건과 이것이 이제 연계가 되면서 저는 정치검찰이 아주 본격적으로 탄생하기 시작한 계기를 제공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적폐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그 해소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는 한 번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제3지대론이라는 것이 무지개와 같은 것이긴 하지만 과연 이것이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좀 구름 위에 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새누리당 일각의 의원들께서 탈당하면서 제4지대를 얘기하던데요. 이 제4지대와 3지대는 다른 건가요? 어떻습니까? 우선 저기 그 말씀 드리기 전에요. 그 2012년 대선 때 그 안철수 현상 그때 박원순 시장을 만들어내고 대선 때 큰 바람을 일으켰던 그 안철수 현상은 아직도 살아있는 거죠. 그 안철수 현상이 안철수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87년 체제하에서 이 적대적 공생체제의 양당 또 진영 논리, 지역주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염증이 굉장히 올라와 있고 또 정치의 비생산성, 비효율성, 비리
국정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그 국민들이 불신이 굉장히 고조에 달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런 어떤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과 세력에 대한 욕구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부분이 지난번 그 총선에서 구현이 된 것이고요. 물론 국민의당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때도 보면은 이 새누리당이 공천을 엉망 아주 진창으로 했고 그거에 대한 어떤 불신 또 민주당도 호남에서는 다 그 지지 않았습니까? 그건 또 민주당이 호남에서는 기득권 세력으로 그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발 수도권 유권자들은 사실 민주당 찍고 싶어서 다 찍은 게 아니거든요. 새누리당 찍기 싫은데 국민의당은 미미하니까 민주당을 찍어서 사실 민주당이 일당이 됐지만 저는 지난 총선이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동시에 패배한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국민의당이 이겼다는 건 아니고 어부지리를 얻은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맥락에서 보면 이 새로운 정치 세력에 대한 욕구는 이게 뭐 어느 정도 숫자인지는 몰라도 상당히 우리 국민들 사이에 저변이 넓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어망을 담아내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이거를 정치공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저는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만들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누구누구가 대통령 후보들 모아갖고 대통령 후보 만들어 대통령 만들자 이렇게 해갖고 접근을 하면 그건 뭐 야합으로 비춰질 뿐 아니라 그 뭐 별로 다를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이 제3지대든 제4지대든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소명이 뭐냐 이 세력에. 그건 역시 저는 87년 체제의 여러 가지 문제와 한계를 하나의 그 개혁과 혁신으로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갖고 또 그런 어떤 그걸 소명으로 하면서 거기에 걸맞는 컨텐츠들을 합의를 해서 그걸 가지고 세력이 규합이 된다면 그리고 그 세력을 규합하는데 그 세력 규합 과정 자체가 협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요구되는 게 개방과 포용의 그 가치라고 한다면 그 이종교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동종교배가 아니라 이종교배를 하는데 너는 과거에 뭐 했고 너는 뭐고 너는 너 뭐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하면은 이게 되지를 않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3지대든 제4지대든 저는 기존의 극단 세력, 패권 세력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어떤 흐름의 질서를 만들어보자 하는데 동의하고 그런 차원에서의 새로운 대안과 컨텐츠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실험과 시도가 나올 수 있고 또 그 실험이 성공해야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한 대로 다당제로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당제로 가고 그걸 위한 선거제도를 개편하고 개헌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3지대로는 결국은 정권교체를 어렵게 만들 것이다 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제3지대론 혹은 뭐 3자 필승론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새 후보가 뛴다라고 해도 결국 민주당이 이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예, 박근혜 스캔들도 당군 이래 처음이지만 이번 대선의 판도도 전과는 전혀 다른 판도에서 펼쳐지지 않을까 사실은 생각이 됩니다. 전 87년 체제라고 보통 그 헌법체제를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정당체제, 87년 정당체제가 한번 재편이 되고 이게 약간의 변화가 왔지만 30년간 지금 거의 이제 30년 동안 유지가 되는데 이게 지금 깨지는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또 다른 30년 갈 새로운 정당체제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재편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좀 주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야당 단일화가 이제 몇 달 사이에 그런 욕구도 없고 그 단어를 잊어먹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정권이 한 축이 정권과 그걸 지지했던 세력이 무너지면서 지금 야권 전체가 사실은 과도기지만 국정 주도 세력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고 그리고 누가 국정 주도를 잘할 것이냐를 아주 편하게 부담 없이 야권이 정권을 잃을 가능성이 적은 상태에서 경쟁해도 괜찮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일화 요구는 상당히 많이 적어질 거고 각자 자기 색깔 가지고 경쟁할 수 있는 체제 그래서 그게 네 개 내지 다섯 개의 정당이나 정치 세력이 일단 경쟁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연합이 이루어지면서 대선 국면으로 넘어갈지 아니면 네 다섯 개가 그냥 각자 후보를 내서 선거를 치르고 그게 정당으로 굳어진다면은 30년 정당 체제가 깨지고 새로운 정당 체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관건은 지금 새누리당이 자체로 뭐 합리적 보수로 거듭나고
또 탈당파들이 합리적 보수를 거듭나고 국민의당은 또 합리적 보수와 또 합리적 진보를 또 아우르고 이게 구별하기가 저는 잘 안 되는데 이렇게 다 변했다고 했다면은 세 세력이 하나로 뭉칠 수도 있고요. 그 세 세력이 하나로 뭉친다는 거는 반민주당 연합 같은 게 갑자기 민주당이 집권 세력처럼 된 거예요. 민주당 대 반민주 이런 구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뭐 민주당도 이제 뭐 낡은 진보라고 하겠습니까? 합리적 진보, 합리적 보수를 다 포괄한다고 하니까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연합을 하고 나머지 구세력과 아니면 그 혁신한 세력으로 대입할 수도 있고 그래서 조만간에 다가올 국민들 선택지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무엇이 나올지 국민 앞에 던져질 카드가 뭔지 지금 다 안개 속에 휩싸였고 그래서 요 몇 개월 동안 어떻게 이 국면을 넘어갈 것인가 누가 주도할 것인가가 결국 좌우하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 주도하는 거는 지금 나온 문제들 재벌 개혁을 할 것인가 검찰 개혁 정치 개혁을 누가 할 것인가 요걸 요 한 몇 개월 과도 국면에서 대안을 잘 제시하고 이 상황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정당 결국 지도자가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리겠고요. 오랜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이크는 주최 측으로 돌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좀 유익한 결과